자, 다음 소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북한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난하면서 교체를 요구한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. 매력 없고 멍청해 보인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. 김주영 기자입니다.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진정한 징후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상황 파악부터 제대로 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최 제1부상은 볼턴 보좌관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두 수뇌부 사이에 제3차 수뇌회담과 관련해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가는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도 해야 할 것이었다고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최 부상은 볼턴 보좌관의 말이 매력이 없이 들리고 멍청해 보인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. 최 부상은 또 경고하는데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리분별 없이 말하면 당신네한테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. 최재일 부상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8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비판한 지 이틀 만입니다. 최 부상은 지난달 평양 주재 대사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도 볼턴 보좌관과 폼페이오 장관 때문에 2차 미북 회담이 결렬됐다고 했습니다. TV조선 김주영입니다.